당신이 만든 virtual reality 헤드셋. virtual reality 세븐틴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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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EPG에서 제공받게 된 과학 세트, 실험 세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Mel Science. Mel Science라는 회사이고요. 굉장히 수준 높고 질이 좋은 과학 기구와 실험 세트를 집으로 매달 이렇게 발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저희 아기가 7살인데 이 친구가 과학을 정말 정말 좋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되게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멜사이언스가 한국에서는 딱히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바로 직배송해주는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해외에서 바로 직배송받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멜사이언스에서 보내주신 멜케미스트리 과학 실험 세트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멜사이언스는 저희가 지금 제공받은 멜케미스트리 화학 말고도 멜피직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을 위한 멜키즈 시리즈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멜키즈 세트도 하나 제공받은 게 있어서 그것도 제가 곧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일단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세트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실험도 또 제가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에 한 $35 정도 되는 비용으로 정기 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 배송, 정기 구매, 정기 구독, 과학 정기 구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키트를 먼저 제공받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세트가 뭐 2회, 3회 정도 실험할 수 있는 세트가 집으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VR 안경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계시네요. 일단 스타러 키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일단 스타러 키트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 도구들이 모두 들어있는 상자를 한번 같이 열어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면 일단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면 safety, 과학실험에서는 안전이 진짜 중요하죠. 특히 화학실험은 화학약품도 있고 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안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물품들을 관리하는지, 그런 다음에 화학 실험을 하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폐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좀 잘 알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과학 실험하고 나면 폐기할 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뭐 어떤 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가 들어있어요. 딱 그냥 실험하기 좋은 정도의 트레이고요. 되게 튼튼하고 단단한 트레이가 들어있어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과학 실험할 때 눈을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고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고글이 들어있는데 두 개 들어있어요. 자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형제자매가 있는 집에서는 세트 하나로 둘이 같이 실험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글이 두 개, 제법 큰 사이즈 고글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라고 하나요? 요렇게 생긴 실험할 때 용액들을 섞을 수 있는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데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제대로 된 플라스크 병이 들어있고, 깔때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깔때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개들이 세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막혀있는 것, 하나는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는 것, 하나는 구멍이 두 개 뚫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실험에 맞게 골라서 이제 마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막아서 어떤 건 공기가 통해야 되고 어떤 거는 공기가 안 통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계량컵하고 비커가 들어있어요. 비커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비커가 들어있고 사이즈가 딱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도 잡고 실험하기 딱 좋은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량컵이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눈금이 그려져 있고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회용 컵들 있잖아요. 얇은 컵들, 과학실험할 때 필요한 컵들이 여러 장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멜사이언스에서는 과학실험 동영상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치대가 있네요. 휴대폰 거치대를 이렇게 앞에 두고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올려놔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을 보면서 영어 공부도 되고 과학실험도 같이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센스 있어요, 그죠? 거치대도 주네요. 그 다음에 마개인데 되게 작은 마개도 하나 또 들어있네요. 실험할 때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화학실험 세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꽃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안전하게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불 피우는 장소도 제공해주고 요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다른 철로된 재질의 요런 기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무판으로 되어있는 이런 판도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았던 게 이 렌즈인데요. 이 렌즈는 휴대폰에 이렇게 끼우시면 볼록 렌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관찰하고 싶을 때 이 렌즈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타터 키트 안에 내용물이었어요. 네, 요건 이제 실험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는 세트인데요. 저희가 받은 건 틴 세트예요. 그래서 틴은 금속이라는 뜻으로 무언가 금속과 관련된 실험 도구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자, 과학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Science라고 전 세계 언어로 쓰여져 있네요. 자,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Mel Science 웹사이트 이렇게 있고 필요한 도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두 가지 소책자가 있어요. 실험을 두 가지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Tin Hedgehog하고 또 다른 이런 이제 들어있는데 요거는 메탈 나무처럼 자라나는 메탈 나무가 자란대요. 그런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메탈 나무가 자라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실험이고 요거는 헤지허그 같이 이렇게 고슴도치 같이 이렇게 스파이키한 것들이 자라나나 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difficulty, danger level, duration,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이제 적혀 있어서 요 카드만 나중에 모아놔도 아이들이 한 번씩 보면 아, 이 실험을 했었지? 이게 이렇게 하는 실험이었지? 그리고 원리까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보면 필요한 화학약품들이 딱 필요한 것만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과학실험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필요한 약품을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찾아야 되고 어떤 건 팔지도 않아요. 개인에게.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키즈 프로그램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나무를 어떤 용에게 적시면 나무가 자라는 실험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용액을 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었어야 했어요. 저희는 교육기관이고 이런 걸 다 설명했었어야 했거든요.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이 아주 딱 필요하게 정량만큼 아주 패키징이 잘 되어 있고요. 요런 회로들, 그 다음에 이런 회선들 다 들어있고 패트리디쉬도 다 있고요. 마개 이런 거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모어 사이드 장갑까지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세트를 이용하면 두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키트가
하나 아니면 혹은 두 개, 그래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실험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매달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멜 사이언스 패키지에 대해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멜 케미스트리 스타터 키트 안에 내용물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엑스페리멘트 키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여드렸어요. 다음번에 요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제작한 후에 또 다시 영상을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VR 헤드셋인데요. 종이로 되어 있는데 되게 튼튼해가지고 한참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두시고 휴대폰을 두시고 이렇게 딱 닫아요. 그러면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VR 영상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이렇게 여기다 끼우시고 얘를 이렇게 딱 쓰면 VR 영상을 눈앞에서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실험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 guys.